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일단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가지고 약간 코맹맹이 소리로 얘기하는 점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저번 에이블리 가을옷 타올에 이어서 오늘은 어떤 걸 준비했냐면 에이블리 대 무신사 후드집업 8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빠르게 입어보고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가 이번에 왜 후드집업을 준비하게 됐냐면 가을에 은근 후드티는 이렇게 모자 무게 때문에 이렇게 목이 너무 조여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그래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근데 후드집업은 은근 가을에 손이 진짜 많이 가가지고 생각보다 또 요청도 되게 많이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후드집업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에이블리 제품 4가지 만나볼게요. 짜잔! 꽈배기 무늬가 들어간 니트 후드집업입니다. 이거 저번에도 소개했던 모디무드에서 주문했고요. 무난하게 자주 입기 좋은 네이비 컬러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완전 가성비 최고. 에이블리는 이제 가격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는 편이어가지고 지금은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구매할 때는 15,300원? 요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세한 디테일을 한번 쭉 보면은 일단은 요거 2A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단 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모자 옆에 달린 스트링이 또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장은 딱 허리선에 맞춰서 떨어지는 그런 기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모자. 깊이 써지는 게 아니고 딱 정수리쯤까지 가려지는 그 정도 느낌입니다. 일단 니트여가지고 따뜻따뜻하고 포근포근하거든요. 그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 사실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을 뽑자면 여기 소매로 갈수록 이렇게 좁아지는 이 라인 있죠. 이게 딱 마음에 들지는 않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면 이거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가성비 좋다. 짠! 다음 거는 요겁니다. 사실 이거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했어가지고 좀 새롭지 않아가지고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거 진짜 지금 너무 잘 입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입으면 입을수록 되게 만족스럽거든요. 요거는 제가 쇼츠에서 훈녀 트레이닝 셋업이라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었는데 그때 약간 이렇게 비싸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었거든요. 솔직히 가격 면에서 봤을 때 좀 비싸긴 해요. 근데 요게 입으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뭐냐면 일단은 요 지퍼가 되게 부드러워요. 플라스틱 지퍼로 되어 있는데 이 여닫이가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또 2A 지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단까지 열 수 있는 점. 그리고 여기 원단 안쪽을 만져보면은 되게 부드럽거든요. 보풀 잘 안 일어나게 이렇게 좀 톡톡하게 만들어진 그런 소재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맨살에 그냥 딱 요거 입었을 때도 그 닿는 질감이 그 나쁘지가 않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모자 되게 약간 훈녀핏으로 써지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렇게 싹 닫아줬을 때는 약간 Y2K스럽게 이렇게 입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슬림하게 이렇게 열었을 때도 너무 부해지지 않으면서 더 어깨 라인은 또 이렇게 일자로 싹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거는 이 슬림해 보이는 라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한 번 더 소개해보게 됐습니다. 짠! 이번 집업은 이 블랙업 집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차콜 색상이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기장은 그렇게 길지 않은데 이 소매 이 부분이 굉장히 약간 박시한 그런 느낌으로 나왔어요. 오버핏 느낌. 근데 이거는 가격이 조금 있는 편이에요. 에이블리에서 이 가격? 이런 느낌. 69,000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탁 한번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 솔직히 옷 질은 진짜 너무 좋은데 69,000원? 조금은 비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스쳐 지나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이렇게 딱 입어보면 핏이 진짜 너무 예쁘거든요. 소매도 딱 예쁘게 길게 떨어지는 그런 느낌에다가 뭔가 여기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라인이 잡혀있는 그런 소매. 그리고 지퍼 같은 경우에는 2웨이 아니고 그냥 원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지퍼 왔다 갔다 하는 거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콜 색상이 굉장히 빈티지하게 잘 뽑혔어요. 그거는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를 딱 처음 딱 입었을 때 드는 생각이 옷이 좀 약간 똑똑하고 무겁다 이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래서 무게감이 좀 느껴지는 그런 후드집업이다. 주머니에 손 넣었을 때 이런 느낌 뭔가 스트릿 무드 되게 잘 나고 이쁜 것 같아. 모자를 써볼까나? 근데 이거는 핏이 너무 예쁘다 솔직히. 모자도 딱 제가 좋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깊게 쓰면은 앞머리까지 가려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솔직히 가격이랑 비교해서 보면은 비싸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거는 핏이랑 이런 전체적인 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만족스러운 것 같기는 해요. 짠! 이번 후드집업은 요겁니다. 아보카도 후드집업이래요. 와 이거 진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루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한 건데 요거는 후드집업 그 랭킹에 있었어요. 윗순위에 있는 후드집업은 얼마나 예쁘길래 이렇게 많이들 사나?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본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뷰 같은 거에 보면 얘가 색깔이 진짜 많았는데 그중에 초록색을 이렇게 추천을 하는 글이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초록색으로 사봤어요. 그리고 가격은 저는 26,000원대에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 진짜
초록색으로 사길 너무 잘했어. 이 초록색이 되게 예쁘게 물 빠진 색깔로 딱 나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빈티지한 느낌도 나면서, 근데 이제 이렇게 원단을 만져보면 원단이 조금 얇기는 해요. 그래서 요 원단 얇은 것 때문에 저렴이 후드 집업이라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요 후드후드한 그런 질감 때문에 또 착용감이 편하다 그런 거는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걸 열면 요것도 지퍼 자유자재로 움직임 수월하고요. 열었을 때도 딱 이렇게 느슨하게 여유있게 떨어지는 요 핏이 되게 예뻐요. 요거는 진짜 교복에 딱 입기 좋은 그런 후드 집업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거 딱 하나 아쉬운 점이 뭐냐면 요 끈 있죠? 요 초록색 끈이 이렇게 있는데 이 원단 색감은 너무 예쁜데 얘가 갑자기 너무 찐 초록? 너무 RGB 컬러야. 색깔이 좀 약간 잘 안 맞는 느낌? 뭐 근데 디테일한 것까지 안 따지고 그냥 무던하게 입을 수 있다 하시면 이거 가성비 좋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모자 핏도 너무 예뻐요. 깊이까지 써지는 그런 핏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귀엽다. 이거는 제가 원단이 얇은 게 조금 아쉽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들긴 하거든요. 이렇게 또 후들후들한 게 손이 되게 잘 가요. 그냥 앞에 슈퍼 갈 때 휙 하고 잡아서 입을 수 있는 그런 편한 느낌의 후드 집업. 어우, 추천 추천. 자, 여기까지가 에이블리 후드 집업이었고요. 이번에는 무신사 후드 집업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신사가 지금 그 추석 맞이로 지금 세일을 되게 크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에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세일 챙겨 할인 꼭 챙겨. 우리의 지갑은 소중하잖아요. 그래서 할인 기간에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게 제가 빨리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무신사 후드 집업도 네 가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짜잔! 요거는 약간 벌룬 느낌 나는 TWN 후드 집업입니다. 요렇게 굉장히 박시하죠. 근데 사실 이거는 제가 사이즈를 좀 되게 크게 사긴 했어요. 여기가 그 유니섹스 브랜드여가지고 그래서 남성분들도 같이 입어도 되는 그런 사이즈입니다. 요거는 가격이 39,000원대 한 4만원 정도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무신사에서 요 정도 가격대면 그렇게 비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퀄리티가 또 그만큼 또 괜찮긴 하거든요. 원단이 꽤나 두께감 있는 톡톡한 원단이고 그리고 안쪽에 기모가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초가을쯤에 입기는 조금 더울 수도 있긴 한데 이거는 거의 한겨울에 입어도 거뜬히 입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제가 요거를 라지를 해가지고 굉장히 또 되게 길고 홈에도 엄청나게 길게 나왔어요. 근데 또 이렇게 박시하게 입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방한 핏으로 입어도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2A 지퍼에다가 지퍼 잘 움직이는 편이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핏을 봤을 때 약간 이렇게 동글동글한 벌룬 핏이에요. 그래서 또 약간 귀여운 느낌으로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모자는 굉장히 깊은 편이에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비 오는 거는 다 막을 수 있어요. 얼굴이 젖지 않는 그 정도 깊이감. 이건 좀 아방한 느낌에 실용성 좋게 나온 느낌이어서 저는 이거 꽤나 만족하는 편입니다. 짜잔! 다음 제품은 베이직한 후드 집업의 정석 같은 느낌. 여기도 남성복 사이즈가 메인인 브랜드여가지고 사이즈 요게 제일 작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가격은 36,000원. 요 정도면 굉장히 좀 가성비 있는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요게 재질을 만져봤을 때 굉장히 톡톡하고 뭔가 탄탄하게 만들어진 게 딱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핏을 딱 보면은 기장도 또 너무 길지 않아요. 요거 가끔 남성복 브랜드에서 옷을 사면 기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약간 원피스처럼 되는 경우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딱 알맞게 엉덩이까지 가려주는 그런 기장이어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랑 체형 비슷하신 분들은 완전 M 사이즈로 무조건 추천. 그다음 소매 같은 경우에도 딱 예쁜 길이로 이렇게 나왔어요. 잠궜을 때는 짜잔! 와, 이거는 지퍼가 유독 부드러운 게 느껴진다. 지퍼 너무 만족스러운데? 심지어 2A인데도 되게 잘 열고 닫힙니다. 잠갔을 때는 이런 느낌. 너무 이렇게 통이 크거나 이렇게 방방하지 않아가지고 딱 베이직한 핏으로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모자를 한번 봐야겠죠? 모자는 생각보다 이 폭이 되게 좁게 나온 게 딱 느껴져요. 그래도 깊이감은 어느 정도 살짝 있는 편. 예쁘게 써지는 편인 것 같아요. 모자가 좀 폭이 좁게 나와가지고 머리가 좀 조그매 보이는 그런 효과까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짜잔! 이번 후드 집업은 NYXX라는 브랜드 제품입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후드 집업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강렬한 레드 색상이고요. 근데 이거는 가격대가 조금 있어요. 71,200원. 솔직히 조금 학생분들은 사시기 부담스러운 가격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너무너무 만족스러워. 이거 겉
겉감이 있잖아요. 겉감이 되게 보들보들하거든요. 근데 안감이랑 재질이 똑같아요. 지금까지 소개한 제품들은 다 안감이랑 겉감이 재질이 다른데 요거는 그냥 안감 겉감이 똑같아가지고 되게 부들부들한 그런 질감을 그대로 착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너무 만족스러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전체적인 핏을 봤을 때 요것도 굉장히 좀 슬림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이에요. 팔 같은데 되게 좀 약간 말라 보이는 그런 효과도 볼 수 있고요. 이게 되게 Y2K 느낌 나잖아요. 그것도 진짜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중간중간 흰색 스티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게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적당한 사이즈의 이 NYXX 마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트림 무드 라는 마크여가지고 전체적인 무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요거는 두께가 딱 지금 있기 적당한 그런 두께여가지고 그래서 겨울 되기 전까지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모자를 써보자. 모자 이렇게. 모자 핏도 너무 예뻐. 적당한 깊이감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는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 진짜 이 빨간색이 뭔가 얼굴을 좀 화사하게 밝혀주는 느낌? 제가 사실 요새 빨간색이 굉장히 꽂혀있거든요. 하여튼 만족. 자, 마지막 구두 집업. 짜잔 짜잔. 요거는 좀 약간 빈티지한 워싱 느낌 나는 그런 후드 집업입니다. 요게 오늘 소개할 후드 집업 중에 제일 비싼 후드 집업, 10만원대 제품입니다. 근데 요거 리뷰에 그런 좋은 후기가 진짜 많았고 요게 이제 남성복 브랜드거든요. 근데 여성분들도 많이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거 44 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딱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기장이 너무 길진 않아요. 딱 엉덩이 살짝 가려주는 반 정도 덮는 그런 정도의 기장이고 소매는 또 약간 길게 나와가지고 뭔가 느슨한 그런 핏으로 빈티지한 핏으로 딱 입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원단이 색감이 진짜 오묘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되게 묘한 디테일이 막 들어가 있는데 그게 되게 멋있어요. 퀄리티가 진짜 좋아 보이고 여기 중간에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뭔가 한번 이 먼지바람을 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원단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풀고도 입어볼까요? 아 맞다. 이것도 지퍼 굉장히 수월하게 잘 움직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투웨이 이렇게 열었을 때 조금 더 여유 있는 느슨한 느낌으로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감을 보면은 또 바깥쪽이랑 색감이 되게 달라요. 뭔가 바깥쪽에도 스프레이를 뿌린 그런 느낌인 건가? 되게 신기해요, 원단이. 근데 이거 두께가 그렇게 두껍진 않아가지고 이것도 가을까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모자. 에? 모자가 살짝 황당하네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비닐을 쓴 것 같은 느낌. 내 머리통을 그냥 싹 덮어줘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호불호 좀 갈릴 수 있을 것 같아. 하여튼 이거는 빈티지한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후드 집업 찾으셨다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모든 후드 집업 입어봤는데요. 오늘 이제 에이블리랑 무신사 이렇게 후드 집업을 한번 비교를 해봤잖아요. 확실히 이제 에이블리 제품들은 금액에 좀 신경을 많이 쓰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 가성비를 많이 챙기는 느낌. 솔직히 진짜 퀄리티도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잘만 뒤지면은 또 괜찮은 후드 집업을 겟할 수 있다. 무신사는 이제 브랜드 색이 강하거나 아니면 좀 약간 기본에 좀 충실한 그런 제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신 금액이 조금 있다는, 부담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번 무신사 세일 기간이 이제 9월 18일까지거든요. 그 기간 내에 좀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후드 집업 리뷰 마쳐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